바닷가 느낌으로 한번 해봤어요. 비율은 너무 하얗지 않고 살짝 반 불투명한 느낌? 그거는 하다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그냥 화이트는 조금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키젤에서 리그램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지금 이제 신상은 니트젤 6종, 칼라 5종, 오로라 3종 나오고요. 요거 리그램 하시면 박람회날 발표해가지고 선물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리그램 많이 참여해주세요. 키젤 계정 들어가셔가지고 리그램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니트젤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정은 언니 피드에서 보았는데 저희 니트젤이 이제 24종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없는 칼라 6종이 지금 나와요. 네, 셀프 네일 하셔도 당연히 참여하실 수 있죠. 네, 리그램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신상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이는 거는 이제 저희 기존 니트젤에 없는 칼라가 이제 6종으로 나와요. 박람회 때 한번 테스트 받으시러 오세요. 이거 하시고 네, 라방 끝나고 바로 리그램 고고. 이거 어떻게 끄지? 끄는 거 까먹었다. 이걸로 바꿔놔야 되겠다. 위에도 떠있네. 까먹었어요, 끄는 거. 아, 제 엄지 아트는 저번 라방에서 한 건데 지금 제가 재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 유튜브 키젤 치시면 나와요. 키젤 TV 치시면 저번 라방 했던 거 나오시거든요. 응, 그러면 요거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모르시면 여쭤보시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다른 컬러로 다른 느낌 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거는 진짜 브러쉬로 그냥 찍어낸 거예요. 요 느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니트젤은 저희 23번 저는 숏 오발 이게 숏 오발도 더 작은 팁이 있더라고요. 지금 23번 22번 일단 저희 연보라색도 이뻐요. 니트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AB 브러쉬로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살짝만 그냥 경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뭉친 데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풀어줄게요. 저희 니트젤은 마블이 엄청 잘 돼가지고 아무거나 다 조합해도 색깔이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하시고 큐할게요. 니트젤은 그 니트의 털실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보이시죠? 니트 같은 느낌. 색깔이 엄청 많고 저희가 키젤 거가 이렇게 24가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12개씩 세트 판매했었는데 박람회 때 2 플러스 1으로 사실 수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옷 보신 분들은 저희 이번에 이제 박람회 하잖아요. 박람회 오셔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엄청 부드럽고 바르기도 쉽고. 네, 차트에 유광이랑 무광 반반씩 제가 해놓은 거예요. 손님들 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탄생석 4번. 요 4번이 인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리펄 글리터가. 요거랑 10번. 제 최애 니트 젤이요? 아무래도 핑크 계열? 전 약간 은은한 색 좋아해서 약간 요런 색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봤을 때는 약간 요런 베이지한 느낌이 이쁘긴 하거든요. 요런 색깔 잘 없잖아요. 베이지한 느낌. 저는 좀 진한 색보다는 약간 연한 색 좋아해서 약간 요런 색이나 요런 요것도 약간 오트밀 색 같은 느낌. 약간 연베이지 오트밀 색. 요런 거나 저는 약간 핑크 느낌. 아무튼 전 연한 색 좋아해요. 요런 거. 요거 하고, 저희 클리어 젤로 한번 오버레이 해줄게요. 지금 색조합 너무 상큼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가을 겨울이라서 조금 진한 색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추울 때도 밝은 색 좋아하거든요. 저는 제 손이 약간 어두운 거가 안 어울려서 저는 밝은 색이 좋더라고요. 이 색깔 약간 과즙 느낌이에요. 완전 상큼 터집니다. 큐 한번 할게요. 하시고 이번에는 긁어내는 거 말고 찍어내는 느낌 할 건데 요것도 엄청 쉬워요. 요거는 저희 화이트 키젤 라인 젤. 저 엄청 많이 썼어요. 이게 많이 안 묽고 점도가 있어가지고 아트 하기에 엄청 좋습니다. 저 쿨톤이야. 아마도? 측정은 해보지 않았지만 쿨톤 같아요. 왜냐면 전 진한 색이 뭔가 안 어울리고 밝은 색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하시고 요거는 요 브러쉬 있잖아요. 갑자기 요런 브러쉬 이름이 생각나네. 아, 플랫 브러쉬. 플랫 브러쉬를 잘 모아주세요. 모으시고 화이트 라인 젤. 라인 젤의 끝에만 조금 묻혀주세요. 라인 젤은 너무 묽은 거 하지 마시고 조금 점도가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헤링본 사선 느낌 내주시면 되는데 눕히지 마시고 세워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콕콕콕. 보이시죠? 이렇게 해도 1인분 느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천천히 하는 건데 그냥 빨리 톡톡톡톡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이쁘죠. 브러쉬 눕히지 마시고 세워서 이렇게. 그리고 얘는 좀 많이 너무 눌리면 이렇게 넓게 돼요. 얘는 저희가 좋아하는 수정 브러쉬. 세워서 톡톡 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이쁘죠? 완전 이뻐요. 네, 리그램 입을 보여드릴게요. 브러쉬 느낌 살려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치워할게요. 아, 요거 리그램 이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키젤 계정 들어가시면 저희 신상 리그램 이벤트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겨울 신상이 많이 나와요. 니트젤 6종이랑 겨울 신칼라 5종, 그 오로라도 3종이 나옵니다. 이거 리그램 하시면 박람회날 첫날 아침에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박람회 때 바로 받아가실 수 있어요. 완전 좋죠. 그러니까 지금 리그램 빨리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완전 상큼. 이쁘죠? 여기다 뭐 포인트 뭐 찐 같은 거 붙이셔도 되고. 저는 일단 그냥 탑 바를게요. 저희 부탁. 이게 엄청 빨리 끝나요. 손님들한테 하시면 엄청 빨리 끝나고 이쁠 거예요. 이렇게 큐어할게요.